그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의 스포츠가 모두 인생을 닮았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골프를 보면은 이 프로 선수들이 하는 대회는 보통 4일 동안 이 남자 선수들 4일 동안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는데 하루에 18개 홀을 돌면서 공을 칩니다. 그래서 총 72홀을 4일 동안 돌면서 이제 경기하는데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또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다음 홀에서 실수를 해서 또 그동안에 벌었던 점수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위험들이 계속해서 선수들을 압박하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경기가 멘탈 경기다, 정신력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에서는 누가 우승자가 될까 하는 것은 마지막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가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골프를 할 줄은 모르지만 이제 가끔 골프 경기를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 이 골프 경기장인 필드라고 불리는 이 경기장에 18개 홀을 보면 경기장마다 각 홀마다 벙커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연못도 있고 또 수많은 장애물들도 있어요. 예, 또 선수들이 마지막 그 홀에 공을 집어넣는 그 홀을 거기를 그린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그린을 보면 겉에서 보면 평평한 것 같고 아주 깨끗한 것 같은데 가까이에 가서 자세히 보면 평평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똑바로 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골프장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선수들이 쉽게 공을 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이 똑바로 가도록 한 게 아니라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공을 쳐서 성공하는 확률보다 실패하는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얼마만큼 줄여나가서 이 점수를 얻느냐, 이게 이제 우승하는 선수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비바람이 불 때도 우산을 쓰고 바람을 맞으면서 경기를 하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맞으면서 경기장을 돌면서 경기를 펼칩니다. 많은 장애물, 벙커물, 어렵고 복잡한 울퉁불퉁한 바닥이라고 하는 이런 방해들, 여러분 선수들은 이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경기장이 이 모양으로 생겼느냐, 왜 이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느냐,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것을 잘 피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정신력, 집중력, 그것이 바로 훌륭한 선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시험의 웅덩이 그리고 고난의 개울창을 만들어 놓으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건너가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좀 쉽게 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이런 방해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과정들, 이런 개울창, 이런 어려운 장애물들 다 좀 제거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보다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장애물을 통과하고 극복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을 더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하잖아요. 어떤 장애물을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또 우리 신앙인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와 싸우면서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크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태엽을 감아만 오면 움직이는 또 각종 칩을 넣어줘서 조종하면 움직이는 로봇처럼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하시고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들 또 문제들을 또 시련과 그 문제와 싸우면서 어떻게 통과하며 나갔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나갔느냐,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깨닫고 이루어 드렸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당대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놓은 성경책이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느헤미야는 참 오래전에 활동하던 분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분단이 되어지고 이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나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기록되고 있는 페르시아, 여러분 역사 세계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 역사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이 알렉산드로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렸는데 이 알렉산더 왕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또 정복한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급박한 세계 현장 속에서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대를 다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느헤미야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자라는 동안에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 관직을 얻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 왕이 먹는 음식을 총괄하는 아주 신임받는 그런 큰 벼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저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뉘어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는데 유다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온 형제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소식을 가져다가 느헤미야에게 알려줬는데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가슴이 무너져 버렸어. 어떤 소식이었냐면 자기 조국인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벽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조금도 회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의 신을 받는 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이 높은 관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관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나를 유다의 총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중앙정부에서 고위 관직을 하던 사람이 참말단 시골에 그런 아주 하찮은 그런 공무원으로 가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유다의 총독으로 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 성경에서도 보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와 함께 아직 돌아가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제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임, 유다의 총독의 책임을 맡고 그들을 인솔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자, 그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한 일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심각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되지 않던 이 엄청난 일들을 52일 만에 끝내는 대역사를 이루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뒤로도 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의 왕을 보러 갔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유다로 내려와서 무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유다의 신앙의 재건 운동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6장을 보면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6장인데요. 자, 요 내용을 좀 쉽게 번역한 새 번역으로 요 장면을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자 한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주십시오. 자 말씀 읽어주십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예, 성경은 바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평벽 공사를 방해하던 원수들이 이 짧은 기간에 이 엄청난 대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것은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그 원수들이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나타내 보인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과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고 드러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세우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금방 모두가 다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데.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 장애물, 방해, 고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며 나가야 그런 힘겨운 싸움, 그런 힘겨운 역경을 통해서 극복하며 나가는 동안에 거기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내 식대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나는 나타내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보기가 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지는 두 분이 있습니다. 잘 아는 구약성경의 요셉,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대표적인 경우죠. 요셉은 잘 아시는 대로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에? 부모와 생이별하고 고향을 떠나가는 거예요. 자의가 아니에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셉의 인생은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그 억울한 일 한번 당하면 이게 상처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요셉이 그런 억울한 상처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을 만나는 사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요셉 너와 함께 하신다.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대로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황제 다음에 높은 관직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열방을 구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은둔자로 도피 생활을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결국 장정만 60명이었던 당시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의 원조가 되는 히브리 민족, 장정 남자 장정만 60만 되는 이 어마어마한 히브리 민족, 자신들 애굽 이집사 이집트의 사람들의 노예로 종으로 사용하던 이 사람들을 모세의 말을 듣고 결국은 데리고 가라. 이게 여러분 당대의 이집트 애굽으로서는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겪는 고난, 역경,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패자, 포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가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의 주인공, 우리의 믿음의 모델 되는 느헤미야를 보면 그가 정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좀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평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미 세상에서 그런 평안한, 걱정과 근심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그런 환경,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청해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미 화려하고 풍성하며 축복의 길을 누리기만 하는 데는 이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조국 유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방관하지 않고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 삶이 다르죠.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 느헤미야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이 느헤미야 같은 삶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국 땅인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뒤에도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암살 위협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그는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는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타나는 일은,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이고 시련 없는 성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 없이 영광을 얻었다면 그 영광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큰 무기가 되는. 만약에 내가 시련이 없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이 나의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되는 이 엄청난 사역이 마치기 직전에 닥친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요,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들이 거의 공동체적으로 닥친 시험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개인에게 닥친 시험. 여러분, 전쟁 때에서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이 소대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소대장이 자기 부대원들을 이제 이끌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 나갈 때에 지휘관이기 때문에 맨 앞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하면서 앞장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에게 가장 먼저 노출되는 사람이 소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전사하고 죽는다는 거. 느헤미야도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가장 노출이 되고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1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 마지막 성벽에 문짝만 달면 이 역사적인 공사가 완성되는 그때에 이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리가 이제 다 됐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다, 목표를 이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방심하는, 긴장을 놓치는 바로 그때에 그때를 노리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하실까요?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는 사자는 도적과 같이 만다. 긴장을 항상 풀. 다 됐다, 이제 뭔가 이뤘다, 살만하다, 그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위기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지금 미국이죠.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주해서 갈 때, 그 역사의 초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 서구 영화 보잖아요, 막 금광을 찾아서 사람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금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자기 인생을 다 들였다가 찾지 못하니까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언덕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이제 아유 편안하게 살자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동안에 애썼던 곳,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 언덕에 가서 금을 파는데 거기서 큰 금광이 발견돼서 대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땅을 치면서, 아, 내가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더라면 될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다 빼앗겼구나. 또 개척 초기에 유전을 찾아서, 기름을 찾아서 모이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생 유전을 찾아다니다가 포기하고 오두막 짓고 농부가 되어 살았는데 다음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자기 집 뒤편에 유전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름이 터져가지고 떼부자가 되는 거야.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했으면 감당할 걸, 부자가 되었을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실패는 뭐냐 하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과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기를 포기하는 순간 악한 마귀는, 악한 사단은 여지없이 달려들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봐도요, 끈질기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어떤 기도는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인가 보다. 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유혹이에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될 때, 그때 포기하도록 유혹과 고난이 찾아오고 대적들의 공격이 집중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를 암살할 음모를 가진 대적들이, 원수들이 달콤한 화친 제약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유혹은 달콤해요. 쓰지 않습니다. 유혹은요, 아름답습니다. 찬란합니다.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할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울렁울렁울렁 만들고 나를 흥분시키고 구름을 타고 가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원수는 느헤미야에게 전갈을 보내서 깊숙한 한 천에서 만나자 이렇게 네 번씩이나 제의를 해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동안에 이 원수들에게 얼마나 방해 공작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화친을 맺자, 잘해보자, 이런 제의가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음모는 나를 암살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한 이유가 중요해요. 왜 거절했느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 느헤미야의 생각이요,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성벽 수축에만 힘을 쓰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 자기 생명도 살리고 악한 원수들의 음모도 물리치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 위기들, 어려운 일들, 그것을 극복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깨닫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살아가야 이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탄의 작전은 뭐였냐면 입으로 상처를 내는 것이었던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결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마귀의 도기가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입의 실수를 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들은 어떤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입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어떤 자가 온전한 자냐?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혀는, 사람의 이 작은 혀는 사람을 사른다. 특히 중상모략하는 말은 사람의 가슴을 찢을 뿐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파괴한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더럽히고 교회와 나라와 의인을 무너뜨리는 것도 결국은 잘못된 말 때문이에요. 유언비어,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설교 마지막에 이 부분을 꼭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들, 거짓 뉴스들이 지금 옮겨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하셔요. 지금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내용을 보았어도 이게 정말 진짜 사실이냐, 이게 확인되지 않고는 절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는 안 돼. 이게 바로 뭐냐, 내가 그 일에 가담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 너무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 휘말려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나서도 정죄하거나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것들, 단죄하는 것들, 이거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제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에 상처나는 중상모략의 말을 듣고 가슴을 쥐어뜯는 억울한 심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설교의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말씀을 달아드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한번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상처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심한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정해가셔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회에서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서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여러분 힘든 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있냐 원망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명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